이거 되는 거면, 제작창에 이거 떠 있는 거면. 이게 지금 된 거야? 뭐가 됐어? 모르겠어. 아, 그러게 몸무게 기껏 찌워놨더니 또 초기. 그, 아, 어떡하지? 내가 구하러 갈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든 살아와야 되는데 아, 이거. 씨, 발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잠깐만, 저 앞에도 좀비가 있거든? 아, 씨발 얼마 없는 줄 알았더니 나가니까 존나 많네. 어쩔 수 없다. 지금 할수 있는 걸 하자. 좀비 새끼가 없어지진 않겠지? 내 장비 들고? 근데 걔가 어디를 방황하긴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뭐 걔를 어쩔 수 일단 없지 뭐. 찾아야 되거든. 거 주변이겠지 뭐. 에이 씨발. 바늘도 없어서 씨발 재봉도 안 되네. 아니 거기서 씨발 띠좀이 나올 건 뭐야? 나 열받게. 야 잠깐만. 야 근데 우리 너 이거 발전기 우리 집에 있는 거 뗐어?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거 전기 안 들어오는데? 기름이 없나 보다. 좋됐다 이거 음식 다 상하는데? 일단 나 집으로 가본다. 어, 올수 있으면 와 일단. 개좆됐는데? 기름이 없어. 아! 제발.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수 있겠나? 그렇네, 씨발 빠루도 거기 있는데. 아. 나 일단 물렸어. 죽지만 마. 물린 백신 집에 있어. 상태야. 백신 집에 있어. 네 개나 있어. 예비 장비를 좀 준비를 해놔야겠네. 기름 빨리 부어야겠다. 다행히 집에 기름이 있었군.
오케이, 네 그 군용 장비 일단 하나 체크했다. 응? 다리에 차를 거 그거 90짜리. 아 있어? 어, 한 마리 지금 누워 있거든. 쟤는 됐고. 날 봐, 차가 개박살 나가지고 지금. 어? 그건 진짜 큰일인데? 확인 좀 해봐야 돼. 야 우리 발전기 두 개 있는데 뭐 돌려야 되냐? 두 개 다 돌려야 되냐? 하나만 돌리면 돼. 뒤에 거. 뒤에 거야? 벽에 딱 붙어 있는 거. 아 훈문 원래 내구도 낮았어. 아직 안 켰으니까 연료 달진 않겠지. 됐네, 다행이다. 기름통 넣어놓고 내구도가 좀 위험하긴 한데. 너 지금 집으로 오고 있는 거야 그럼? 응. 아 내가 그 내비를 해줄 걸 그랬네. 와 이거 내 시체 어떻게 찾지? 존나 중요한데. 찾으러 가자. 걔네 막 사라지진 않겠지? 거기 어디 방황은 할 거야. 대충 위치가 어딘지는 알겠어 난. 바로 가면 돼. 왜냐면 발전기가 있어서 음음. 거기 계속 그걸 할 거거든. 거기서 그것도 있고 어차피 그 우리가 그거 없으면은 걔네들 멈추는 걸로 알거든. 나 걔네 위치를 아까 봐뒀어 오기 전에. 오케이 지금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씨발 안 좋은데. 책을 읽어두는 건데. 낚시가 2번. 엔진 속도가 좀 줄은 것 같기도 하고. 농사 1권. 아, 시발놈의 의료는 오르면 맨날 뒤져서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지고 이지랄. 아, 짜증나네. 아. 제복 만렙 떨어진 거야, 그럼? 아. 근데 뭐 시체 찾으면 금방 다시 할 수 있긴 한데. 아, 띠좀 세 마리가 이렇게 위험하네. 아니, 씨발 어떻게 세 마리가 나와 한 번에. 몇 퍼라고? 3퍼인가 그럴 거야. 3퍼 많은 거 같은데. 저 호드 때는 우리가 지금 총을 안 써 가지고.
그럼 대책을 세워야겠네. 그러게 의료가 왜 이렇게 떨어졌지? 일기 작성 안 한 지 오래됐어? 아니 나 아까 하고 나왔는데 뭐지? 하고 나온 게 아니라 하고 껐지 저번에? 이해가 안 되네. 아 그래도 수리 해놨으니까 이 모양이지. 아 개 작살 날 뻔했네. 하 진짜 좋지 않네. 아 뭐 다 날라갔네. 존나 빡치네. 아 일기장 아니었으면 접었다 씨발. 이거 당연히 접었지 이거 뭐 이미. 약간 아크 때 그 느낌이 스멀스멀 기어오는 동물 죽은 거? 지금? 그 정도야? 아 그럴 것 같아 근데 씨발. 아 대풀이를 지금 금속을 읽을 필요가 있나 내가? 아 이게 일기장을 갖고 다녀야겠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집에 하나 차에 하나 이렇게 두 개씩 해놔야겠어. 아니 근데 씨발 어떻게 차들이 다 이 지랄이야? 멀쩡한 차가 없어. 연병하네 씨발. 비디오도 본 걸로 돼 있냐고요? 어 한번 볼게요. 어 아니네 비디오는 본 걸. 비디오는 안 돼 있네. 그렇군. 예, 다시 저체중 됐음. 씨발 진짜 이게 제일 화난 일. 아 내가 그래서 지금 접착제 씨발 아까 그때 접착제라도 나왔으면 씨발 그것조차 나오지 않다니. 차 이쁘다고? 이쁜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야 이거 왜 분해가 안 뜨냐? 쭉쭉 오르네.
듯? 오케이, 됐어. 일단 나가서 채집이라도 하고 있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 길인가? 여기 아닌가? 쭉 나가야 되나? 이 길 맞나? 맵 봐줘? 잠깐만. 알겠지. 어, 그 길 맞아. 쭉 직진해서. 아, 쭉 직진하면 돼. 오케이. 이렇게 된 이상 자연인 메타로 가야지. 와, 호드 쉽지 않네. 어딨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존나 나온 거지? 아까 몇 마리 없었던 것 같았는데. 발전기 쪽에 모여있던 애들이 좀 생각보다 많았나 봐. 아니, 책이 나오네. 일단 채집 만렙 찍어놓고 얘기하자. 배고파 씨발. 어, 금방 오르는데 이거. 기대 안 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어, 개새끼. 두고 보자 개새끼들. 내 시체가, 내 좀비가 거기 과연 계속 있을까? 씨발 봐두긴 했다만 씨발 불안하긴 하네. 아니면 그냥 씨발 거기 가야지 뭐. 군부대 가야지 뭐. 오케이, 체진 만렙. 계속 있어요? 오케이. 뒤에 거 떼고 떼고 가야겠다. 차로 다 밀어 죽일 생각하고 가야겠네 이거. 알 수 없는 산딸기 이런 거 먹어도. 어, 맞아. 버섯. 아니, 독극물 표시 안 돼 있는데. 나왔어. 왔어? 백신 좀. 어, 잠깐만. 아, 집이다. 아, 약초 잡지 안 읽어서 안 뜬 건가? 나 잠깐 또 뒤질 수도 있겠는데. 레몬그라스를 먹어볼까? 야, 왔네. 좋아. 그래, 한 명이라도 사는 게 어디야. 일단은 어, 그래, 일단 저거 잡지 먼저 읽고 가야겠다. 일기 쓸 거야, 기다려봐. 이거 나 안 가져간다, 뒤에 트레일러. 어, 어, 그래. 백신 너한테 있어? 아, 나 백신 달랬지 참. 바로 바꿔 들고.
이리 와봐. 여기 먹고.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앞에 완전 찌그러졌네. 어 개작살났어. 일단 잡지 한 번에 읽기 없나? 씨발 나 귀찮네. 거기 아직도 존나 많지. 나 이거 일단 네 문짝 하나만 수리해 줄게. 여기 11퍼라. 잘못하면 조지겠다 이거. 어 그래도 2차 정도면 종이장은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얘가 버티는 겁니다. 싹다 읽어. 싹 다 읽고 더 있나? 예 아니었음. 게임 삭제 각이야 지금. 어 내 크로바 네 이제 제 좀비 찾으러 가야 돼요. 뒤지는 거 아니야? 렌치는 지필 하니까 챙기고. 자 집에 세지렛대 두고. 똑같이 생긴 좀비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놈이야 걔는. 왜? 내 씨발 장비 다 끼고 있는 앤데. 어 문 소리 많이 됐다. 안 그래도 이게 제일 불안했는데. 여기다 잡지 좀 다 넣자. 이 좌석은 수리가 안 되는 겁니까? 돼요? 저번에 뜯었는데 수리하기 안 뜨던데 그런 거. 아 재단술. 아 이건 또 저분에게 업무 의뢰를 드려야 되는구나. 예? 시트를 지금 예. 시트가 너가 수리가 가능하대. 아 지금은 안 해도 돼. 음흠. 일단 그러면 갑시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도구도 오케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밥 해결만 하고. 나 왜 못 뛰지 근데 캐릭터가? 뭐지? 아 일기 쓰고 가야죠. 맞네.
갈증 지랄 났네. 쓰자. 그러게 저체중 때문이라 지금 무겁나? 못 뛰네. 못 뛰어? 하하. 담배를 안 피워. 갈증 때문일 수도 있고. 이거 즐겨찾기도 뒤지면 초기화 되나요? 그러지 않냐? 아니 씨발. 아니 그 오랜 시간 비가 한 방울 안 왔단 말이야? 아 씨발 뭐야 물을 줬다 채웠네? 나도 물 먹어야 되는데. 갈증 때문에 박살 났네. 이 뭐 없나? 아 준비됐어. 가도 돼. 그래? 나 지금 물이 없어서 물 마셔야 돼. 집에 그렇게. 그런 거 없어? 다 거기 가방에 들어있었어가지고 씨발. 딱 급한 대로 한 입 먹어봐. 두 통이야? 존나 크네? 씨발. 가자 이제. 잠깐만 기다려봐. 템 없어지면 골치 아프다. 안돼 꼭 있어야 돼. 빈 노트가 없네. 바닥에 버린 거 좀 이 개새끼들 뒤졌어 너네. 가자 나도 갈게. 하... 와 씨발 그거 자리 없다. 밤 오는데? 샷건 간다 씨발놈들. 오 어디 보자.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대충 길은 알아. 똑같은 대로 어. 알아? 아, 씨발 이거. 싸울 수 있는 거 챙기긴 했어? 아, 뭐라고? 싸울 거 챙기긴 했어? 크로바 아까 하나 창고에 넣어둔 거 가져왔어. 최대한 수리해오긴 했는데 차를
생각보다 멀어가지고 거기가. 아까 나무에 부딪힌 게 좀 컸나? 우리 아까 그 처음 갔었던 그 길로 갈 거야? 어. 오케이. 맞아, 근데 내가 아까 그 나무를 못 봤어. 너무 멀리 줌을 당겨 놓으면 안 보이네. 나무가. 에코 드라이빙. 에코 드라이빙이라고 이게 방금? 이상한데. 아, 내리막에는 원래 에코 드라이빙 해야 돼. 환경을 생각해야지. 엔진 색깔이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서 계속 모여 있어야 돼. 안 그럼 못 찾아 그거 사실. 근데 우리가 멀리 떨어지면 걔네들 멈춘대. 그래? 난 그래서 마지막 위치만 보면 돼. 오르막인데 에코 드라이빙 하시네 이번엔. 이거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얘 엔진이 앞에 있는데 아 뒤에 있는데 왜?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좀 뒤까지 맞을 만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나 지금 이제 차량 관리 팔레비야 거의. 지금 주유구도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본닛. 엔진 부분 열어놓고 달리는 거 약간 쿨링인가요? 좀 불안한데. 어디 한 바퀴 구른 거 아니지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의심하면 안 돼. 아 씨발 날 저무네. 참 타이밍 참 개 같구만. 우회전. 아 내리막 이리끼리 내리막 소리 나는데. 아 내리막 내리막 이상하다. 이상하네. 아 솔직히 띠좀이 변수라. 아 확률 1% 다시 내리시죠 그거. 내리는 게 맞아? 어, 코드 때문에 존나 오는데 그 띠좀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300마리가 소환되면 거기에 3%가 띠좀이라는 거 아니야. 걔들은 이제 뭉쳐있다가 뭐가 띠좀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접근하면 그 새끼들 갑자기 그 뭉쳐있던 사이에서 띠좀들은 띠좀끼리 속도가 맞으니까 탕 튀어나오잖아. 근데 뭐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 근데 시발 근데 우리가 아직 장비가 안 돼서 좀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일단 해봐. 어. 내릴 것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빠루랑 도끼로 싸우는데 호드 300마리는 좀 오바긴 했어. 여기거든? 니 하나 얻을 거?
저 앞에 놓인 거 보여? 회색 군인? 아, 어. 저거 한번 얻어보고 갈래? 오케이. 나 내릴게. 어. 로아 씨발. 그거 아까 뭐였지? 있어? 잠깐만, 없는 것 같아. 잠깐만, 없는데 장비가 좋아서 옷을 좀 갈아입어야겠다. 이거 군인이 맞아요? 군인이 아닌데요? 이거 중세 기사인데요, 선생님? 여보세요? 어어어, 아, 나 지금 좀비 죽이고 있어. 어, 나 왔어. 나 태워줘. 타. 가자. 아니, 중세 기사야. 군인 아니었어? 군인이 아니야. 나 체인메일인데, 이거? 아, 그래? 어. 씨, 군인인 줄 알았네. 중세 기사 코스 군인은 맞긴 한데, 씨발 시대가 좀 많이 우회전. 와, 씨벌. 아. 아, 이건 아니지 싶은데. 정 안되면 너라도 쳐. 나는 일단 대충 위치를 봐놔서. 지금 너 눈 크게 뜨고 네 시체 있는지 봐봐. 어, 보고 있어. 지금 찾고 있어. 여기서 내려주면 될 것 같거든. 쟤 아니야? 쟤? 왼쪽에? 쟤 누구? 아니야? 아닌가? 내릴게. 내려. 어, 내렸어? 아니야, 움직이고 있어서 못 내려. 쟤인 거 같은데? 쟤 맞는 거 같은데? 잠깐만. 온다. 난 또 이 새끼 죽이자 일단. 안돼, 내 후도 씨발. 그대로 있어. 나 오케이, 죽였어. 오케이. 기다려봐. 일단 여기 주변만 정리하자 그러면. 아, 내 구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님들. 아, 괜찮아. 저 차로 부딪히는 건 어차피 내 구도 안 될 거 같은데. 재봉 왕이잖아, 얘. 씨발놈 개새끼들. 내놔. 잠깐 숨 좀 돌리고. 그리고 띠 좀 하나 가는 거 같았다. 오케이. 나 시체 파밍해도 돼? 해봐. 오케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 이거. 아! 이거 오면 안 돼. 아, 이거 아! 오면 안 됐는데 이거. 차 따라가는 애들이라서. 어어어. 이거 잠깐만. 차 다시 타야 될 것 같은데 너. 아, 씨발. 아아. 좆됐다. 아이고, 좆됐다. 안 돼. 씨발놈들, 너넨 뒤졌다. 나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해봐 하는 데까지 씨발.
좋됐다 지쳤다. 아씨 이발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죽었어. 너 어디 있어? 나 지금 아, 차 쪽 차 쪽. 개 새끼들아. 야 그거 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나 왜 나 왜 나 왜 앉아 있어 캐릭터가 씨발. 개 새끼야. 개 새끼야. 나 파밍한다. 개 새끼야. 어 파밍해. 오케이, 좋아. 이게 내 거 같은데. 지금 뭐 일단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개새끼야. 내 배낭부터 내놔. 개새끼야. 아 씨발 템이 너무 많아서 씨발. 아 좀 움직이지 마라 병신 캐릭터 진짜. 일단 앞에 하고 위에 하고 작용하시고. 아 제발 천천히 해. 됐어. 아 나 지금 아주 치명적인 부상이 목에 났거든? 그 일단 감아봐 감아봐 일단 감아봐. 감았는데 붕대 제거하는 어. 순간 피 철철 나서 나 그냥 죽을 것 같거든 지금? 피 몇인데 지금? 몇 퍼야? 20퍼야 20퍼. 그 빼지마 빼지마 일단 빼고 차타 차타 다 가져왔지 나. 차 타자 타자 타자. 이 새끼 죽이고 일단 타고 우리 아까 그걸로 빼자 빨리. 뭐야 뭐다? 뭐야 핑이야 뭐야? 너 먼저 타. 아 잠깐만. 아 이거 한 번만 확인하고. 아니야 아니야 엔진 다 괜찮아 다 오케이야. 달라진 거 없어. 오케이. 차 너무 좋아 지금. 오케이 일단 타 일단 타.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아, 씨발. 옷 좀 보자. 와, 이거 씨발. 아유, 이거 와. 왼쪽. 아, 맨 먼저 봅시다. 좌회전. 차 씨발 개쩔긴 하네 이거. 일반 차선 못 갔지. 그냥 길 따라 쭉 가면 됨. 와, 아, 와, 옌병 벙찌네 벙쪄. 너 피 몇 퍼냐? 피 20퍼. 이거 어떻게 뭐 지혈제 같은 거,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목에 있는 거 감는 거 푸는 순간 그냥 뒤질 것 같은데. 그거 일단은 두는 수밖에 없어. 일단 두고 너 지금 잘 먹고 좀 잘 그거 해서 요양하고 어 요양해서 피를 채우는 수밖에 없어.
아, 나 목쪽 상처 오염됐는데. 근데 일단 빨리 집 가자. 아, 나 집까지 못 버틸 텐데. 피가 지금 닳진 않고 있지? 30%까지 찼다. 찼어? 그럼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해줄게. 기다려봐. 이거 풀면 안 된대. 일단 하지 마봐. 아, 일단 풀지 마. 일단 풀지 말고 집에 가봐. 내가 손 좀 써볼게. 붕대가 씨바 어디 갔지 내 거? 붕대에다 소독을 미리 해놔야겠다. 내가 살균 붕대 가지고 왔거든? 어우 개새끼들 목을 무네. 와, 아 이거 다 구해서 다행이다. 그러게. 아 씨발 저 존나. 아 잠깐만. 도끼 너 잠깐 어? 잠깐 멈춰봐. 왜? 잠깐 멈춰봐. 너 일기 썼어? 아직 안 썼어. 왜? 잠깐만, 나 일기장 지금 새 거 하나 만들었거든? 어. 지금 쓰자 하나. 자 내려봐. 지금 써.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래 걸려도 해야 돼. 유언장인가 진짜? 이거 보니까 비디오 제외하고 잡지는 유지되더라. 아 그래? 어.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시 최대한 안 태어나는 걸 목표로 해야죠. 그럼 재미없어. 죽었다 살아나면 그만이야. 이건 재미없어. 그럼 진짜 씨발 유언이네. 유언장 유언장. 나 근력 언제 6단계 돼서 무게가 아까 좀 늘었나 보다. 어째 16이더라니. 나 적었거든? 타고 있을게. 아니다. 어? 어? 나 다 적은 거야. 아 버리길래. 내가 너 살린다. 기다려. 오 낭만 닥터. 맵 보고 있었나? 아니야 아니야. 몸 관리해줘야 돼. 가서 좌회전이야. 가다가 나오면 엔진 보려는 거 아니에요.
오샹 놀래라. 내가 이걸 끼고 있었는지 안 끼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아, 됐다. 이거라도. 이게 어디야? 나 왜 피다냐? 가자. 아, 말라 죽기 직전이네. 돌아왔다, 내 불. 타이어 상태요? 아마 안 좋지 않을까요? 아, 모르겠습니다. 수리해야죠, 뭐. 이거 타이어 안 터지는 타이어라고 하지 않았어? 터지진 않지. 내구도는 달지. 아, 이거 빵꾸가 안 난다는 소리야? 살아 돌아온 걸로 위안삼아? 그러게요. 그래야지. 죽을 각오하고 간 거긴 한데. 샷건 안 들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거기서 도끼로 해보려다가 개작살 날 뻔했어. 와. 샷건 야무지더라. 타이어 시체 밟고 다녀도 내구도 까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쭉 가다가 좌회전. 소리가 슬퍼? 아니야, 뭘 슬퍼. 차 수리하면 되지. 그러려고 차량 그거 올렸는데. 진 빠져서 그래. 얘나 나나. 보드 무섭네. 한 칸 더. 아니야. 아? 아는데. 차? 저거 내려서 그거 연결만 한번 해줘. 대형 차가 작은... 좋긴 하거든. 이거? 내가 바퀴가 없는데 괜찮나? 끌고 갈 수 있어. 바퀴 없어도. 이거 뭐였지? 키가? V, 기억이 V. 안 나네. V. 잠깐만, 이게 코만도. 이걸로 하는데? 잠깐만. 얘 밀어줄까 좀? 일로 와볼래? 일로? 일로 와볼래? 여기 뒤에 이거 못 미나? 여기? 뒤엔 안 될 것 같고 내가 얘를 믿게 차를. 아... 돼? 오케이. 됐어. 이거 하나 끌고 가야 돼. 집에 와서 이걸로 그래. 양분 삼아서 이걸 수리해야 된다. 하, 나도 다시 가서 그거 해야겠다. 재봉로가 다 존나 해야 되네. 아, 차 마력 오진다. 타이어 없는 차 끌고 가는 거 봐. 만약에 우리의 그 아까 그 안 나오고 건물 안에 계속 있었으면 더 좋댔을라나?
아마 근데 언젠간 나가긴 했어야 되는데 걔네들을 우리가 안 뚫고 몰래 나갈 가능성은 없어. 우리 그때 그 자신감으로서는 그걸 그냥 회피하고 어디로 도망가자라는 결론은 안 나왔을 거야. 그지? 어. 아니 난 거기까지 밀릴 걸 생각했거든. 그 우리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간 데까지. 에. 차라리 그러면 아예 우리가 안에서 좀 드릴 걸 그랬다 애들을. 아니 몇 마리 안 오길래 거의 다 끝난 줄 알았지. 우리는. 값진 경험을 했다 생각하자고요. 아 예. 그 상태 어때 목? 30%야. 일단 나 요양 좀 해야 될 것 같아. 난 의료가 지금 떨어졌어 레벨이. 열받네.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일부러 다치자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의료가 많았는데 갑자기 의료가 완전 레벨이 떨어졌어 지금. 1도 안 돼. 이러면 씨발 그것도 안 되는데. 아. 얘 지금 집 불 안 들어와 그래서? 어? 씨발 뭐야 또 나갔어? 아니 물어본 거 아까 안 됐다고 하길래. 아니야 돼. 일단은 정리 좀 하자. 아, 씨. 자, 하나하나 이걸 없애 봅시다. 자, 총 들고요. 자, 총을 가방에 넣고요. 드라이버 넣고요. 다음에 이제 안 무겁죠? 오케이, 안 무겁고. 야, 이거 진짜 일부러 다쳐야 되나? 세척하고 담배 피우고 내 다리 다치는 건 좀 빡세서 안 돼. 캐비어 먹자. 캐비어 먹고 오른손은 붕대 제거하고 붕대 다시 감아주고 찢어진 천으로. 응? 너 붕대 빼게? 아니 오른손. 아 어디 있어 너? 나 의료 하나 올랐다. 오케이. 다음에 여기에 의료 탭에 긴장 완화제? 긴장 완화제 한 알만 먹고 네 몸 상태 좀 볼게. 저 목 씨발 어떡하지? 한 알 먹고 내가 그 소독이랑 다 했어? 어, 나 지금 하고 있어 잠깐만. 내가 해볼게. 죽어도 내가 죽어 씨발. 해보자. 다음에 봉합용 바늘 준비하고 어머니의 밥상만 띄우고 하자고.
차에 실어놔야겠다. 아, 씨발. 갖고 다니자고 이걸? 그래야 되나? 빨리 빗물 바지통을 만들어서 물을 좀. 아니 근데 비가 왜 안 왔지? 갔다 오는 사이에 비가 안 와 있었네. 아쉽구만. 비가 타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일단 빗물 바지통 만들게 밖에다가. 비가 안 와 있었던 건 좀 서운하네. 이건 다 바르고. 아, 이제 거 다시 해야 되나 이 짓거리를. 씨발. 어머니의 밥상을 만들어 주지. 다시 수련 들어가자. 어쩔 수 없다. 씨발. 재단 진짜 꼴 봤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라 상관없긴 한데. 나 응원해 줘. 그 응원은 하겠는데 그 뭐냐 붕대 소독했어? 다 했어. 준비는 다 끝났어. 간다. 어, 화이팅. 할 것 같기도 한데. 어 씨발. 야 근데 방금 왜 봉합용 바늘 있는데 왜 찢어진 거 봉합이 안 됐냐? 그거 레벨 2 돼야 될 텐데 1인가? 의료? 봉합 원래 됐는데. 뭐 실 그런 거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봉합용 바늘, 봉합용 실도 있어야 돼? 아니잖아. 어, 그러진 않을 텐데. 어, 일단 한번 했어. 일단 오케이. 일단 고빈 넘겼어. 오케이. 네, 아 고빈은 넘겼네요. 아 일단 한동안은 집에 머물면서 그거 해야겠다. 우리. 요양해, 요양. 물 작업 좀 해야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도저히 몰라 가지고. 정수기를 떼왔어야 돼. 아, 정수기 안 뗐어? 못 뗐지. 그럼 잠깐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뭐 무슨 뭐 집을 만들라고? 아, 그 당장에 급한 불 끌 거면 우리 강 옆에 있잖아. 거기다 그거 해야지 뭐. 물 떠와야지 뭐. 들어봐. 뭘 만들어? 물 떠와서 데펴 먹어야지. 끓여서.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그걸 만든 다음에 뭘 만들어야 아래로 그게 물이 흘러가는데요? 취수관인가? 그거 모드일 텐데. 싱크대인가 뭐 떼와서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일단 나 내 물 좀 챙기자. 어, 어 이걸 또 아우.
아 이건 아까 분기 레벨 떨어진 거 존나 열받네. 싱크대 바로 위에 물통 만들고 싱크대 아래층에 싱크대 설치하고 우클릭하면 옵션이 뜰 겁니다. 이거 둔기 레벨은 그 기록이 안 되나?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야외 싱크대를 만들어도 된다는 건가요, 지금? 일단 하나 기억나는 건 무조건 빗물바지통은 2층 옥상 쪽에 놓고 아래로 쭉 빼는 느낌? 잠깐만. 그러니까 오, 나 체력 100% 됐네. 오? 개쩌네. 여기 뒤에다가 음흠 층 하나 올리고 여기에다가 비물바지 만들라는 거예요? 판자가 15개? 어? 이거는 수리가 안 되는 물건인가 보네. 손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야겠다. 모시랑 목공 레벨 딸리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톱 돌고 와서 밑에 집 가서 다 부수자 일단. 밑에 집에 있는 가구를 다 부순다. 아야. 아, 나 넘어져서 다쳤어. 의료레벨 오르겠다. 부럽다. 나도 넘어지고 싶다. 씨발. 왜 난 넘어지지가 않지?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씨발 부러운데. 아 이거 실 모자랄 느낌인데. 정수기를 파밍해서 썼다는 게 그러면은 정수기에 물을 넣어놓는다. 정수기를 떼와서 집에 설치해서 배관을 연결해도 깨끗해지기는 해? 싱크대에 연결해도? 어차피 근데 나 목공 레벨 올려야 돼서 겸사겸사 하자.